지금 겨울 내내 밭에 있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무두 개를 썰었는데, 와, 색깔이 진짜 너무 이뻐요. 손에 이렇게 염색이 될 정도. 자, 어부각시네 텃밭에 아직도 이 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무로 지금 무 조청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심은 무인데 아직도 이렇게 많네요. 몇개 할까? 자, 위에 이파리가 아직도 이렇게 싱싱해요. 요 5개만 할까? 하나 더? 자, 적색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파리를 다 잘랐어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씻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다. 자, 적색 무를 깔끔하게 씻어서 채 썰어서 한번 끓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와, 이 적색 무는 속에까지 완전 적색인 거네요. 와, 이게 지금 겨울 내내 밭에 있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물은 많은데 매운맛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거 지금 술이 맞고 얼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무맛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무가 더 좋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무의 매운맛이 하나도 없어요. 무두 개를 썰었는데, 와, 색깔이 진짜 너무 이뻐요. 손에 이렇게 염색이 될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안에가 약간 흰색이 있는 적색이네. 자, 요만큼. 요만큼에서 물은 요 냉면 그릇으로 한두 그릇 정도 넣으면 될까요? 냉면 그릇으로 두 그릇 정도 여니까 물이 짤박하네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푹 삶아서 손으로 만져도 그냥 으깨질 정도로. 물을 한 1시간 정도 끓였는데 아직도 익기는 익었어요. 근데 무르지가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더 약한 불로 더 끓여야 되겠습니다. 어부각시가 직접 쌀을 틔워서 만든 엽기름입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믹서기로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절반씩 하고, 그리고 무를 푹푹 삶았습니다. 압력솥으로 요거를 이제 반반씩 부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었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기름 준비한 거를 반반 또 넣겠습니다. 엿기름을 좀 많이 넣으려고요. 이 상태에서 너무 뻑뻑해가 물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그 적색무 이파리를 삶은 물도 이렇게
빨갛네요. 요거를 넣겠습니다. 하나. 여기도 하나. 하나 가지고 너무 적은가? 한번 쪄서 보겠습니다. 1리트 정도 넣으라고 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절박하게 무 삶은 물을 넣, 무 이파리 삶은 물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보온 상태로 여기 보면 보온 시작합니다. 벌써 보온 11시간째네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와, 그 식혜 냄새가 엄청 진해요. 우와. 사발을 한번 만져볼까요? 후후. 완전 잘 됐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식혀서 여기 보자기 준비되었습니다. 보자기로 짜겠습니다. 우와, 엄청 잘된것 같은데요? 잘 모르지만. 밥알이 그냥 다 그냥 홀쭉홀쭉해졌어요. 진이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밥솥 두 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 이것도, 오, 이것도 똑같이 잘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이제 코도 빼고 식혀야 되겠습니다. 보자기에 넣고 꼭꼭 눌러가면서 물을 짰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28cm가? 28cm 압력솥에 이렇게 깊은 압력솥에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전기밥솥 10인용짜리 두 개로 된 것입니다. 찌꺼기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부각시가 손목에 힘이 별로 없어서 아주 깔끔하게는 못짠것 같아요. 물 수분이 아직 있기는 한데 더는 못 하겠습니다. 신랑이 일하러 가서 신랑이 집에 있으면 해줄 건데 아쉽네요. 그냥 요거는 우리 닭들 달구들 먹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변 정리 싹 하고 요 물을 한번더 걸러 보겠습니다. 혹시나 안에 찌꺼기 들어갔으면 안 좋으니까 한번더 깔끔하게 걸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더 걸르고 요 압력솥을 한번 세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걸러서 한번더 그르는 것이 잘된 것 같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조금이 아니구나. 많이 나왔네. 오, 잘했네. 자, 이거는 여기 놔두고 요거를 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졸이면 되겠죠? 요 물의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깊이가 한요 정도 되네요. 지금 한 35분 정도 끓였는데 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국물이 처음에보다 훨씬 달아졌어요.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너무 다네요. 달콤합니다. 그냥 이렇게 음료수로 먹어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달콤해요.
절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만큼 있었던 건데 쑥 줄어들었네요. 1시간 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옆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보면 약간 끈적한 느낌도 있고, 이제 한 얼마 더 끓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2시간 20분째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꿀쭉한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굉장히 무르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담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냥 불 끄고 식혀가지고 담을까요? 물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요거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와, 진짜 진짜 너무 달아요. 우와, 요 옆에 요거는 완전히 엿처럼 요렇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와, 이것이 대성공 아닌가요? 색깔도 좋고, 이제 불 껐습니다. 불 끄고 지금, 살짝 식혀가지고, 열탕 처리한 요 병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품. 요만큼 큰 병에 요거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도 많이 나온 건가요? 밥솥, 10인용 밥솥 두 개로 했는데, 하나로 하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았네요. 자, 이렇게 완성했네요. 색깔도 너무 이쁘죠?